안녕하세요.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은 울산에 있는 클레오 헤어에 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손 좀 흔들어 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좀 봐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해발제 탑 오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잘 저어줍니다. 이머리에다가 pH 9.5짜리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밀어버립시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지를 이제 살짝 걷어내 주시고, 앞전에 자, 할게요. 그래서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9.5짜리예요. 녹아야죠. 네? 녹아야죠. 한번 만져보실래요? 와서 한번 만져주세요. 어때요? 어때요?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요.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있죠? 얘 한번 만져보세요. 아, 만져보세요. 자, 귀엽게요. 귀엽고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페이지 9.5짜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야 되죠? 자, 지금 빗질 안 됐잖아요. 잘, 그죠? 설명품 제거 해도. 지금 pH 9.5짜리로 우리 선생님들이 네, 도포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어때요? 느낌이? pH 9.5잖아요. 네, 이거 조금 그냥 바르는 것보다 통통해지고. 통통이요? 네. 통통하고 있어요? 네. 네. 자, pH 9.5짜리면 어떻게 해야 돼? 녹아야 되죠. 네. 재밌나요?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 함께 뿌리 살리기, 더블로 뿌리 살리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불량이야. 웃으면 안 되지. 네, 우리 귀여워요. 엄청 원장님 귀엽고 재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예,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예,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클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